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번 목록이요. 하지마스. 가정은 행복입니다. 가정의 幸せという 단계. 우리가 어떻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기 노스타라 신노 幸せを 얻을 수가 될까 말씀하셨다. 내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져야지 세상이 복음화됩니다. 私が 幸せになって 가정이 幸せになって 初めて 世の中が 福音化されます. 이제 가까이 가서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대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 세 가지만 고르세요. 그럼 뭘 고르세요? 세 가지. 시마이와 오늘 나가리 시방 귀중한 거 3つ 選んで 하겠다. 뭘 選びますか? 제일 귀한 거. 가장 귀한 거. 하미토? 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마음. 세 가지. 자, 부탁드려. 감사합니다. 고자이마스. 여기 세 가지. 고객씨 입고서 안 보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나한테 제일 귀한 거 세 가지. 다시 힘들 때 집안 가족들 한 번을 믿지. 신고. 신고. 믿음. 믿음. 기도. 기도. 브라더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세 가지. 브라더한테 나는 게 좀만 다했을까? 브라더한테 뭐가 좀만 제일 귀한 질문이 네, 세 가지.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예, 스마트가 하트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집안에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면 너희도 할까 대이마스도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감사마, 지친날 감사마에 대해서 아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감사마 아이스를 것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웃 사랑이에요. 소련이 비교에 막혀나이 그라이 대하시는 건 린진이 대해서 아이. 근데 사람들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히토미토가 가장 와스레 같이 나는 건 지분 지신이 대해서 아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세 가지는 같은 거야. 한 가지예요. 감사만이 다이스로 아이, 빈틴 다이스로 아이, 지분 지심이 다이스로 아이. 그래봐 믿고나 믿고 원하지 못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만과 아이스로만과 빈징과 아이시마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죠. 빈징과 아이스로부터가 되기 수와 지분 아이시마스. 어떤 사람이 남을 절대 용서하지 못한대요. 다른 사람은 절대 호감을 쏘아 유르사레나이 때 이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네모.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또 여기 밑에 따라 기도와 지붕. 자기를 너무 미워. 지붕에 니카라시. 다른 사람들 미워해요. 나가라 호감에서 니카라시.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지붕어 유르시되 지붕어 아이스 것도 느낄 수 있어. 호감에서 뭐 유르시되 호감에서 뭐 아이스 것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내가 보는 믿음과 희소스만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시와 아이스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마 아이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마 아이스를 이웃을 사랑합니다. 인증 아이시마.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그럼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다시 또 두 번째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이밤내 중요한 것도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나요? 아이와 히토리데 되기나이 되죠? 혼자 사랑해는 못해요. 히토리데 되기는 됐을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게 뭐죠? 나시가 아이스를 것도가 되기로 마셔가 필요하는 데서도. 우리는 공동체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교도단이나 아내가고서 아이스를 거둬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가 놓치세요. 그동안 하나님 됐을까? 이 집에도 보면 자녀 몇 명? 응? 아,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이룩하라 아이스를 거둬야 됩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서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 이나이들 아이스를 거둬야 되지 마세요. 그 불쌍해. 내가 가만히 생각해. 공동체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도사이가 앞에고서 아이스버터가 되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3번 메달 다시 들어가는 거.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감사마가 일어나고 소소사할 때 인간을 만드셨다가 그때 이렇게 사랑을 하고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신 거냐면
愛を作って教徒その実践する共同体を作ったその神様の目的は何でしょう？神様の증거하라고주신거예요。神様の愛を述べ伝えなさいという。저에게세번째제일중요한거는その三つ目하나님을전하는거。神様を伝えること。하나님이사랑이시다。神様は愛であるという。하나님을사랑하신다。神様は我々を愛。이것을전하는게제일중요해요。これを述べ伝えることが一番大切。그래서선교라고합니다。선교。これを宣教と言います。이세가지。この三つ。사랑。아이공동체교도자선교생교이세가지를다할수있는곳이딱한군데있는데この三つを実践できるところがただ一箇所だけあるんですけどもどこでしょうか어디서그렇게할수있어요どこで꽃동네입니까꽃동네가정아니냐어디가정아니냐가정맞았습니다맞아요 가정에서사랑할수있고가정에가정공동체가있고아이솔고가되기를시가정을전할수있고가정에대해복음을선교することができます그러면이세가지보물을가지고있는가정이가장소중한거예요だからこの3つの宝物を持っている家庭が一番大切なんです결혼하신여러분들은제일위대한소중한보물을가진겁니다결혼された 方々は一番大切な宝物を持って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です수도자는불쌍해요所以你们信徒想要搞来什么？목자나아무나이다네무슨말이시죠한잔하죠이렇게 그래서1 2 3이가정입니다가정だから1 2 3のこの全部가정에서가정입니다행복도나오고가정에서불행도나온다가정から幸せも出てくるし가정から不幸も出てきます네다음넘어가겠습니다これは飛ばしますね時間の関係で그리스도인가정은가톨릭교리소에보면이로그리스도교리소서의가정은가톨릭교리소2204에보면2204교매가정교회라고합니다가정을교회と言います가정은작은교회다가정은작은교회다と言ってます왜냐하면신교가이루어지고나스나르바마주와리가できて믿음과희망과사랑이있기때문에신고と希望と愛がある교도다이라고읽어보세요질문을또하겠습니다もう一度質問いたします이뒤에있는사람은안전하지가않습니다後ろにいる人は安全帯にいるんではないですよ자매님はい姉妹하느님처럼살고싶으세요神様のように生きたいですか악마처럼살고싶으세요悪魔のように生きたいですか하느님처럼神様のように生きたいですね그럼어떻게살면하느님처럼사는거죠じゃあどのように生きることが神様のように生きることなんでしょうか기도하고봉사하고お祈りして奉仕して우리남자도한번공격을하겠습니다 、네、남자이거저주님들은우리형제거기서야돼요예남자는가장높으십니다하느님처럼살고싶으세요감사원의원이이기다이ですか이기다이です아이그럼어떤게하면하느님처럼살고싶으세요노스라바감사원의원이이기다이되실까신고도수리센스믿음가지고그걸실전하는거네잘하셨으면좀더박수쳐주세요자일단뭐아노메인가입교회되시다합주시겠습니다하느님처럼사시려면감사원은이겨도못따라하느님이하셨던일을하면됩니다감사원가사했다고또오나셔나고또시나야되기마세요하느님이무슨일을하셨죠감사원은아니오사는데좋을까제일먼저하신일맞아이번에첫번째로하신일은이세상을만드셨어요오늘연을하고스쿨하셨습니다그리고인간을창조하셨어요인간을창조하셨습니다하느님이첫번째창조사업입니다だから감사목사님이제일番하시는것과소조의지교소조의지교이자매님은자녀를하나낳으셨어요この姉妹は子供を一人だけ創造されました한명을창조한거죠一名を創造された創造されたんです자녀를낳은다면어떻게했어요で子供を人間を作って創造してからその次は神様をどうされました자녀를사랑하셨죠예고등학교처럼아이사에마시다하느님이인간인류를창조하시고인간을사랑하셨습니다그러니까감사마와인간을소소시인간을아이사에마시다두번째사업은사랑사업을하신거예요이반면의지교와아이의지교를されたんです근데인간이하느님을배반했잖아요내가인간과감사마을사귀었다네그래서공연이사람을만들었구나후회하셨습니다감사마와私が作った이간문을作ってしまったんかなって後悔されました
이 자매님한테 묻습니다. 혹시하세요? 공연이 자녀를 낳았구나 이렇게 후회하신 것 같은데? 아저씨가 운다 아깐 고놈 운이 심었다는 거나 또 이때 고음가시를 다니면서? 우리 자매가 몇이세요? 자녀가 신하이와 고동부가 낳는 데서 3명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후회하셨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카인과 아벨을 고르시되 아담이 사과를 따먹고 아담과 링고를 후회하셨어요. 근데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없애버릴까도 생각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낙치시마올까도 모험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을 바꾸셨죠. 근데 뭐 그걸로 이제까지 때 우리 어머니는 자녀 셋을 낳은 거 후회한 적 없으세요? 고가상 왕 고가시를 다니마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안 되니까 아이들은 난 이렇게 정직한 분이 좋아요. 네, 혼자 정직이라고 또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박수. 하느님도 똑같으셨거든요. 감사하고 원하는 것도 같던 데 근데 하느님의 마음을 바꾸셨죠. 감사하고 복으로 가해가시다. 인간을 없애버릴까 하다가 인간은 낙심하고 가끔부터 뭐 내가 만들었으니까 다시가 습당다거나 내가 책임지겠다 다시가 책임을 돌아나야 되겠나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가 와다시는 모습과 예수와 그때 그들의 죄를 대신하고 죽게 하자 하려라는 쓰미와 가와리니 우리를 용서하시는다 내가 와려와려 이룰 수가 없던 데 우리를 구원하셨죠. 와려와려 수고하려는 데 그래서 이 세 번째 사업이 구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살았다. 믿음의 것과 스쿠이노 지교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감사함 믿음으로 살았다. 창조 사업, 소소 지교, 사랑 사업, 아이노 지교, 구원 사업, 스쿠이노 지교. 이 자매님은 자녀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노 시마이와 그런 것 다지고 유리시마시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한 거예요. 나가라 이다이노 감사함으로 지교니 노 상가시다. 이 자매님은 하나님처럼 살고 계신 거예요. 나가라 이마 감사함으로 이기시는. 이거 어디 갔어요? 네, 그래서 이거 창조사업, 사랑사업, 구원사업입니다. 가정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테이노 쇼메이토 모든 것의 시작이다. 스베테노 코토는 하지마리 됐어. 생명의 시작이고 세이메이노 하지마리 기도와 신앙, 자녀 교육의 시작이고 이노리 또 신고, 고도모 교육은 다이포 이웃 사랑의 시작이다. 닌징아이노 다이포 그리고 복음화의 첫 출발 장소입니다. 근데 후쿠인카노 이치방 다이포도 나를 뭐는 부모는 최초의 신앙 선포자다. 부모와 료신과 사이쇼노 신고 생교샤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부모 다리모는 와커도만 있고 교육 중에 되기마셈. 너는 이 다음에 네가 큰 다음에 신앙을 가져도 좋다. 오마이가 오키나 때가 신고 못된 거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이따라 다니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고상할 때시가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사이 때시가라 기도를 시키고 어이어려워 사살 때 미사를 데리고 가고 미사님 쓰레 때 있대 신앙생활을 시켜야 됩니다. 신고 쓰니까 또 사살해야 되겠지만 교황 프란시스코가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오셨습니다. 왜 자녀들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도대체 고등부다치니 오이너리스를 호호 오실 때가 나인 것까? 그건 자유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이심이 막혀서는 건데요, 아니마선. 우리 한국의 어머니 중에는 한국은 어머니는 아니와 아들을 주교로 만든 분이 많은데 고등어 지금도 고등어 시교리 스쿨이라는 것도 거인데서도 우리나라의 교황 대사가 한 분 계세요. 한국은 교고 대사가 한 분이 이라시아이마스. 그분은 두 형제가 다 신부가 되고 대주교가 되셨는데 서너 교대와 활동모 신분이 낙대 대주교이 나라였다는데서도 어머니가 매일 아침 저녁 기도를 하도록 시켰고 어머니가 오빠상가 매일이 아사노 오이노조스리오 매일 사투리가 사세 주일 미사를 안 가면 주일치노 미사를 이까나갔다라 밥을 안 줬습니다. 밥을 안 이나갔다니 밥 먹으려고 상당히 열심히 하셨어. 노한 다비어도 못해 경관이 시작했다. 그러다가 주교가 되신 거예요. 소설사 시교인이 나리마시다. 아주 위대한 주교예요. 또 탱고를 반납시켜 쌉니다. 그게 강제로 하는 건 좋진 않지만 교세의 대기니 하는 건 어렵구나이 됐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신하이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질스테기니 수리원이 모범을 보이고 모함모시 내시되 친절하고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세트니 오시기다기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성소 개발에 많은 성소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쇼메이 개발
で、たくさんの聖職者が出てます。어머니가우리집안에신부나수녀가나오면그것을영광으로합니다。お母さんは自分の家庭の中から신부とかシスターが出たら、それを本当にこれ以上ない光栄だと感じるんです。많은기도와희생을바치죠。たくさんのお祈りと犠牲を伴います。그래서수도자성자가많이나오고있어요。だから韓国では聖職者たちがいっぱい出てくるんです。그리고마지막으로순교의첫장소가そして最後に殉教の第一歩。여러분들은순교하기를원하십니까？皆さん方は殉教することを望まれますか？조용하잖아요。静かですね。순교하고싶지않으세요？誰も殉教したくないんですか？어디서순교하고싶으세요？どこで殉教したいんですか？저는꽃동네에서가난한사람돌보다가죽는게소원입니다。私は꽃동네で貧しい人の面倒を見ながら死ぬことが私の願いです。여러분들은바로여러분들가정안에서순교하셔야됩니다。皆さん方は皆さんたちの家庭の中で殉教しないといけません。저는꽃동네를지키다가죽겠습니다。私は꽃동네を守っていて死にます。여러분들은가정을지키다가장렬하게전사하십시오。皆さん方は家庭を守って家庭その中で壮烈な死を迎えてください。아멘。아멘。우리는왜태어났습니까？我々はどうして生まれたんでしょうか？왜태어났을까요？どうして生まれたんでしょうね。カトリック교리서カトリックの教理書서문1항에보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序文の第一項にこうあります。하나님은인간을부르시어온힘을다해당신을찾고당신을알고당신을사랑하게하셨다。神様は人間を呼び全力を尽くしてあなたを探しあなたを知りあなたを愛するようにされた。キリストの사랑으로우리온세상에복음을선포하게하셨다。キリストの愛によって私たちを全世界に福音を伝えさせるようにされた。그래서우리가태어난목적은하나님을찾고하나님을알고하나님을사랑하는것입니다。だから私たちが生まれたその理由は神様を探して知ってそれを愛するようになることです。그하나님사랑을이웃에게전하는것。その神様に対する愛を隣人に伝えること。우리삶의목적이죠。それが私たちの生き方の目的。그것을종교적인용어로선교다합니다。それを宗教的に宣教と言います。우리는자녀들에게선교해야됩니다。私たちは子供たちに宣教しないといけません。배우자에게선교하고配偶者にも宣教しないといけません。부모에게선교해야됩니다。両親にも宣教しないといけません。그래서선교의첫장소가바로가정입니다。その宣教の一番初めの第一歩のなるものが家庭なんです。여러분들은왜결혼하셨습니까？皆さん方どうして結婚されましたか？결혼하신분결혼다하셨죠？다하셨죠？우리레비지형님왜결혼하셨어요？왜결혼하셨어요？같이있고싶어서결혼했어요。여기일반말로해야지일반말로에우리옥산도一緒にかかってから結婚しました。우리가톨릭교리는가르침이있습니다。カトリック教理には教えというものがある。우리결혼의목적은結婚の目的というのは남남끼리만나서他人同士会って하나가되는데있다。一つになることにある。그걸종교적인목용어로일치하는것입니다。일치。それを宗教的に一致すると言います。남편과부인이하나가되고일치하는거。旦那さんと奥さんが知り合って一つになること、一致すること。일치하는게쉬워요어려워요。それが難しいですか簡単ですか？어려워요어려운데왜결혼하셨어요무슨가시면이도시계끌산ですか아일을그만두고싶어서일을그만두고싶어서仕事辞めたかったら結婚したんですか그러나그생각은망가졌대요망가졌어요그만두고싶었는데결국정년퇴직까지있었다는거죠일을그만두고싶었는데결혼하고니까일이더많아졌죠仕事を辞めたくて結婚したのに結婚したらもっと仕事がたくさん増えたでしょ결혼을해서結婚したらねもっと増えるんです결혼의두번째목적結婚の二番目の目的남녀가하나가되는거예요男女が一つになること몸이일치하고마음이일치하고영원히일치하는거죠体が一致し心が一致し、霊魂が、魂が一致すること。그러면결과자녀가태어납니다。その結果、子供が生まれます。자녀를잘낳아서
子供をよく産んで、養育하고、教育하는거、教育して、育てること。 그게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 그러니까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이です。 예. 그래서 교황님은 가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황 되자마자 첫 번째 신호들을 가정을 주제로 하셨습니다. 프랑스코 교황하다가라 결혼도 문제지만 가정도 문제지만 대세다가라 하지메토노 신호도노 기다이니 가정도 문제로 기면하려고. 제가 한국 자랑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조금 지망을 심하스네. 용서해 주세요. 이르시 그사이네. 저는 일본 가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본 가정에 대해서 아무 말 싫어하는데.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사실은 일본에 태어났으면 일본 가정을 자랑할 거예요. 일본의 가정을 자랑할 거예요. 근데 제가 자랑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일본의 가정을 자랑했다가 웃음 날이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싫어하는 학생이네. 이 아놀드 토이빈이라는 역사학자가 아놀드 토이빈도 역사학자는 知ってますね. 1973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73년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구를 떠나서 저승을 가든지 다른 별로 가게 된다면 사실은 지구를 하나래때 아노요とか 다른 호신이 있다면 이 지구상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고 싶은 게 있다. この 지구上から 1個だけ 持っていきたいものがある. 그랬더니 한국의 가정제도를 가져가겠어. 그래서 한국은 가정제도를 持っていきたい. 하버드 대학의 와그너 교수가 하버드 대학의 와그너 교수도 21세기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은 한국의 가정제도다. 21세기를 이카사줄 것도가 되기로 유일한 대안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국은 가정제도다. 또 이마셔. 그럼 한국의 가정에 뭐가 그렇게 칭찬받을 게 있을까요? 한국은 가정제도가 많이가 성장이 성 안고 호메라는 데죠가?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이마카레이노와 카코 케이스. 지금 한국 가정은 다 변했습니다. 이마노 한국의 가정과 민나 행가십니다. 1973년도 얘기예요. 73년도는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저는 도시와 한국 가정에는 한국의 가정과 대가족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가족 제도 되죠. 이 현대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건 겐다이오 가오시てしまう 3つの 병기가 있는데가 개인주의, 고진주의, 자유주의, 지유주의, 쾌락주의, 가이락주의. 이 세 가지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는 3つが 가정을 다오시ていってるんです. 대가족 제도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공동체. 대가족 제도는 공동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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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증조 할아버지까지. 근데 희 어지이상마대 거기 개인주의가 없었습니다. 소권이 거신주의 때문에 아니마센.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나 우리를 파멸시키는데 소노츠기 지유주의가 뭐다 가대요 가까이서 성가정안에는 아버지는 권위가 있었고 엄마는 순종했고 아들은 효도를 했습니다. 세가대의와 오토사니와 개인가리 오카사와 지유신대아리 고도모니와 오야코오코도유 부모님 거기 자유는 없었어요. 소권이 지유 때문에 아니마센. 그 다음에 쾌락주의가 있었는데 소시대 가이락주의 되는 거 아닌가요? 현대인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인들이 가장 できない 것도 1つ 병기가 있습니다. 희생을 못하는 거예요. 희생이가 できない 희생. 현대인들이 옛날인들이 없어진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나쁜났다 단어가 3つ 있습니다. 첫째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고 먼저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쁜나리 둘째는 순결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고 순결 중개스という 단어가 나쁜나리 세 번째는 권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3번目に 개인という 단어가 나쁜나리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희생이 건너가리 지만 파이스트라노와 희생 한국 옛날 대가족제도에 있었습니다. 한국노 옛날 대가족 제도시대에는 아니었습니다. 여자만 희생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성이다기가 희생이 살던데 말이마센. 남자들도 희생을 많이 했어요. 男たちも 희생이 살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両親と 희생을 숨기는 무스코가 どれだけ 희생이 또 가정 노릇을 하는 할아버지도 무척 힘들었어요. 맞다. 가족의 역할을 하시는 어지이상은 얼마나 힘들었던데요? 며느리하고 손자하고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지문이 또는 연애도, 마모도, 이슈니 승무나 뭐 어지이상도 힘들었대. 굉장히 힘들었던데요. 모든 구성원이 희생을 했습니다. 뭐 스베트로 고세인들과 지문의 희생이 아니었다. 현대인들은 희생은 바보나는 짓이다. 옛날인들과 희생이 뭐는가? 바카모노 오로카모노가 쓴 것도다 또 못해왔어. 쾌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카이라쿠니 오지이테리 카라데스. 이 현대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보통 오기 키기때문은 안되쇼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원자폭탄입니까? 연시바쿠단데스까? 테러입니까? 테러 지진입니까? 지진데스까? 쓰나미입니까? 쓰나미 전염병입니까? 전염병 아닙니다. 소대와 아니마센.
현대 가장 큰 위기는 옛날에 지금 오키나 기기도 이만한 거야. 가정이 파괴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가이 사네티 있대는 또 이거죠. 우리 한국의 가정은 48%가 깨졌습니다. 한국은 이만한 가정이와 48%가 하가이 사네마시다. 아주 이혼 일이 높아요. 보통 리혼 리스가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소시대 고등어 옮기마산. 자살을 최고 많이 해요. 세계에 OECD인데 자살자가 있지만 5위. 일본보다 10배 높이 합니다. 일본이 어디면 중국이라 5위です. 낙태를 하루에 1,000명을 합니다. 나다이오 1인치 생깽이 말입니다. 마더데레사는 인류를 파멸시키는 가장 큰 무기는 낙태다 그랬습니다. 마더데레사와 인류의 파멸사세를 모든 지금 먹기 무기와 나다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행, 소시대 세이보력, 그리고 싱글맘. 싱글맘. 그리고 독신주의가 독신주의 가정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가테고민 하갈시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파괴될까요? 도대체 뭐나 가정이 파괴되는 데죠?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자유주의, 자유주의, 물질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쾌락주의, 그다음에 하느님이 없는 인본주의, 감사마가 이나이 진봉주의, 이렇게 희생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위 우리 기세가 도모나와나이 가정이나.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입니다. 손나가는 이치반 키겐나노가 자유주의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다시 또 난감한 지운이 쓸 것도 만들기도 이거 간가에. 이 자유주의라는 이 바이러스는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슬로우 바이러스입니다. 그거 지운식도 이 바이러스와 레이공호 유쿠리 코로스도 있고 슬로우 바이러스. 에이즈가 우리 육체를 서서히 죽이듯이. 에이즈가 얼마나 육체를 유쿠리 코로스 영혼이 자유주의에 걸리면 우리 영혼이 죽어갑니다. 지우식이 가깝더라 다시 다시 레이공과 유쿠리신데이기마스. 이 병에 걸리면 세 가지 심텀이 있어요. 증상. 그러면 지우식이 가깝더라 3つの 症状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얄짤 꾸준하게 야로우스. 여러분 어떠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작나이 것도 되기마스까? 두 번째 증상은 2번째의 症状. 내가 있고 싶은 곳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따이 곳으로는 딱히 이어도스.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은 3번째의 症状와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살려고 합니다. 제가 기미 있다 싶은 딱히 생각하시어도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각자 그 3つに 該当しますか? 시마센까? 해당한데요? 네? 該当しないです. 네. 이 병에 걸렸어요? 그럼 여기 かかってますか? 우리 영혼은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서서히가 私たちの 霊魂は 이 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교회의 보물이 있는데 この 自由主義を 克服する 교회의 宝物があるんですが 교회의 정신 중에 가장 위대한 정신은 교회의 정신 중에 가장 위대한 정신 obedience 순종입니다. 순종. 주중 obedience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고로자신이 교황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교고사만의 오시에니 주중입니다. 교도권에 순종하고 교도다인이 주중이나니 가장하게 순종하고 가정의 나가대 주중되하니 선생님들한테 순종하고 선생님들이 주중되하니 이게 순종하는 정신이 그노 주중 나 세신 우리 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지우시교 고부부스로 유일한 미친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나니까 조금 통화시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성가정은 나자렛이죠. 세이카테이도 있다가 나자렛이네. 나자렛 성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자렛의 세이카테이와 어떻게 분리됐다는가? 예수님과 성모님과 아들 예수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様と 세부 마리아と 요셉 세신의 오かげで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성가정을 이룬 정신은 순종입니다. この 3つの 方, この方たちが 세이카테이가 되었다는와 주준ということで 되었습니다. 필립비서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필립비서 第2章 1절부터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종이 되시어 시몬베니 낫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신이 이다르마데 주준되시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감사하는 복으로자신이 주준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様は 주준だったから 그는 지상에 올리게 되었다.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때 주지가에 나타나셨다. 성가정을 이루신 거예요. 그때 세이카데오 나셨다. 성모님이 안 계셨으면 세이고 마리아가 오라레나갔더라. 성가정은 없습니다. 세이카데오와 아리에마센데시다. 성모님은 이렇게 기도했죠. 세이고 마리아와 고나에니 오이노리 사르마시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예, 아타시와 슈노 하시타미데스. 슈노 오코코로나 마마니 나사레테 쿠다사이 토 오이노리 사르마시다.
예수님도 당신을 종이라고 그러셨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종으로 도셔이마셨다시 성모님도 당신을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부 마리아도 자신을 하사메토 오셔이마셨다.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종이 되신 거죠. 가장 에라쿠테 가장 귀중한 가타가타가 자신을 시모베토 있단데. 종은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시모베와 주인이 무조건이 복종을 시나게 되게마상.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은 겐타이는 가장 큰 비극이와 종이 다 사라졌어요. 시모베가 이나그났다 ということです. 우리 어머니는 91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のお母さんは 91세에 亡くなられましたけど 19살에 시집와서 19살의 때에 오여매에来て 72년 동안 가정생활하셨는데 72년간も 가정생활을されたんですけども 완전히 종으로 사셨습니다. 완전히 시모베として 생활されました. 제가 고통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私が 고통내에 시모베として 지금 生きてるんですけども 어디서 보고 배웠느냐 하면 どこで私を学んだかというと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종처럼 사셨고 うちのお母さんがお父さんにしもべのように生きられたし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종처럼 사셨고 おじいさんおばさんに対してまたしもべのように生きられた 저희 6남매한테 종처럼 사셨습니다. 私たち6人兄弟にしもべのように生活されました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맨날 혼나셨어요. うちのお母さんはいつも私から怒られました 저한테 쩔쩔쩔쩔 매셨습니다. だから私には本当にもう 何て言いますか 逃げてました. 그리고 저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私のこと 何て 오셨다가 상전님 상전님 그러셨습니다. 私の上司様上司様と言ってました 진짜예요. 그럼 혼돈한 하나씩 제가 신도자가 된 다음에 私が 신도자가 났てから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서 옵니다. 우리のお母さんが 私に 会いたくて 訪ねてくるんですが 어머니 왜 왔냐고 お母さん 何で来たんですか 빨리 가시라고 내가 그래요. 帰ってくださいって 言ったら 그럼 가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帰ってから 電話가 来ます 아드님 息子様 전화 끊어요. 딱 끊어요 제가. 누가 전화 내가 끊어요. 아, 그랬더니 제가 바로 전화 끊었습니다. 또 며칠 있다 전화 옵니다. 아니, 실수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난데 전화 왔습니까? 엄마가 찌개 끓여 놨으니까 와서 잡수세요. 오카오카상가 맛있이 미소汁미소の찌개を作ったから 그걸 食べに来てくださいね 또 오셨습니다. 시간 없어요. 딱 끊어요. 무슨 시간 많이 가세요. 그래서 바로 끊잖아요. 또 세 번째 전화가 옵니다. 3경에 대화가 그런지 저녁 잡수러 오세요? 그 유고 한다면 제가 사이네 그러셨는데 안 갈 거예요. 다시 잊지 마세요. 어머니가 지혜가 생기셨어요. 내가 오빠상가 지혜가 말해봤다. 잠깐만! 쳐다보세요. 이럴 때 엄마가 이렇게 할 날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빠상가 고유한 대화를 하고 고유한 것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난리치만 남았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해. 그럼 어디서 뭐 문해가 또 뭐 알았어요. 다가 아저씨 막걸리 마셔. 밥 먹으러 갈게요. 고한 다음에 이기마스.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고한 다음에 엄마가 찌개 넣어 찌려놓은 끓여놓은 찌개. 엄마가 특별히 찌개.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으셨을까? 맛있으셨을까? 너무 맛있어요. 아마님 맛있으셨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먹던 거니까. 아저씨가 한나간이다. 또 희가 다니다 먹는스까라. 밥 먹는 거예요. 뭐 성장이 탁상 다릅니다. 한 30분 동안 먹죠. 30분 그라이가 다릅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근데 뭐 그 30분이 저는 30분 동안 하느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감사만이 사사기나이기네의 시간을 제가 누순데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밥숟가락을 탁 놓고 그래서 제가 아래로 하시오 빵 떠올리고 갑니다. 하늘 빠이빠이 이렇게 이기마세요 빠이빠이 이렇게 미개다스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문 앞에 쫓아나와요. 그래서 오가상가 이리부친 동안 내 마트 들이켰어. 저한테 절을 하면서 아다시니까 내려오시나가라 식사를 잡숴 주셔서 성운이 만극합니다. 이렇게 고함을 다게 일어나기 마시되 어떤 번호 모험을 잊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게 못된 나쁜 아들이에요. 내가 고함이 헌터리 말이 무스건한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종처럼 사셨기 때문에 다시는 오카와상과 다시는 시모베의 영이 생각할건데 저만큼 성질이 나쁜 꽃동네 식구들 다시는 영이 생식스가 와루이 주인도 모시고 저다시 민나 주인모 소유사초 주인이 시대 저는 종처럼 살아가 다시와 시모베의 영이 이기나이도 이기나그나쳤던데 하느님이 복수하시는 거예요. 감사마가 그래 다시는 다이시는 훈신난데스 네가 엄마한테 못생이 보였지. 엄마가 하오야니 말인 것도 시작하나 다시가 엄마요 조금 당해봐라 이 새끼가. 너도 다녀봐라. 아, 어머니가 이까이 선배님 이까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콧돈네 가시더니 맨날 혼나요 제가. 그래, 다시마 콧돈네 나가니 이쯤어 타다가 이때마스. 그리고 요셉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세 요셉은 뭐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天使가 이면을 나가니 아내를 받아들여라. 스마트시대 그 말씀에 순종하셨죠. 저는 고도감이 예수님, 성모님, 성요셉이 다 순종해서 성가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사마, 세이보 마리아, 요셉, 세이징, 민나, 従われて, 세이카데이가 성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정신은 세이카데이고 스크리아게르 미츠, 두 번째. 2번째로 조건화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회의리에스. 영어로 죄송해 죄송한데 total acceptance. 토탈 악셉턴스.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면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면적이나 오케이. 교황 요한 바울의 세 교황님은 성인이 되셨죠. 요한의 바울로 2세가 세신이 나라가 되죠. 그분은 교황하시면서 모든 고통이 많았는데 아노카타와 교황사에다가 헌터 이런 악수가 왔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 악수로 전부 오케이를 하셨죠. 총을 맞췄잖아요. 총. 주단 오케이를 했다죠.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때 병인가라 다이시대 쓰고 자기를 총 쏜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뭐 지우대 웃다 싶고 맞은 다섯이 되기 마시고 내가 자네를 용서한다. 다시 하나 더 이루시마스. 그리고 많은 병고에 걸리시고 사실 탁상의 병이 가까이 전 세계 교회로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전 세계가 탁상 그걸 다 받아들이셔서 성이 되셨습니다. 오케이를 해봤다. 그리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셨죠. 예수님은 오케이를 예수님은 육화, 인카네이션과 강생, 천상에 내려오는 걸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육도 납대 올리셨다. 육과 또 고땅,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성모님은 세이보 마리아와 미혼모가 되는 걸 받아들이셨죠. 미혼모, 이날 것도 오케이했습니다. 성 요셉은 미혼모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미혼모를 스마트시대 迎える 거의로 오케이했습니다. 이렇게 이 성인들이 다 자기가 받아들임으로써 거의 세신대처 민나 세들문도 오게 성가정이 이루어진 것이 세가 대가 말입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기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사탄이가 욥을 시련에 놓으시마스네. 사탄이 하느님에게 와서 사탄과 감사마 하느님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 배반할 거라고 했어요. 감사마 쪽으로 이때 すべての人は神様を裏切るでしょうと悪魔が言いました。 하나님은 욥은 다르다. 욥은 믿을 수 있다. 神様は 욥だけは 信じられると言いました。 그럼 얘가 욥을 치겠습니다. だから、じゃあ私が 욥을 打っても いいですか? って 그래서 가축을 죽이고 神様 이と 言って 자녀를 다 죽이고 가축을 殺し 모든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욥의 財産을 전부 奪っていって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何も 残りませんでした。 부인하고 둘만 남았어요. 부인도 2人だけになりました.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은 감사마오 우라미마센데시다. 하나님 너무 자랑스러워서 감사마가 뭐 지망다가 봐라 욥은 이렇다. 이때니 욥은 곧 제가 이따 돌리다로 우라기라나이다로 감사마가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그러면 사탄인가? 이번에는 욥을 본인을 직접 치겠습니다. 자 곤도와 다시 욥 지신오 곤도 제가 우치마스 소리 이랬을까? 이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소시다라 감사마 우라기인데쇼 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쳐봐라. 감사마와 의심와 같다. 데모 이노치다게와 우바우나. 아토와 야테모 이랬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 피부에 말려서 다 벗겨지고 소리도 피가 흘렀습니다. 욥은 아타마카라 아시노 사키마데 아라이루 우미마미레 인나테네 냉액이 마멜에 낳듯이 아라일 벽이 가까이였다. 핏물이 진물이 흐르고 가려워서 잿더미에 앉아 있었죠. 가려던 친구가 가려울 때 하이노 우연히 예고로 갔다리 쏘았다리 시대였다. 그렇게 불쌍한 여백에 가서 부인이 말합니다. 그 가와이소나 여분이 옥상화 이마스. 하느님을 따르더니 보기 좋다. 감사마 다케오 신지대 시타가테다노니 난데고디야. 하느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무시로 감사마오 우란데 신드시마에 옥상화 있다. 그렇게 독설을 퍼붓는 부인한테 욥은 말합니다. 거의 독세스, 기도의 것도 옥상이 욥과 이마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다시 다치가 감사마카라 이문을 이다다이다면다라 나쁜 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을 붙어 앞에 오게 나야지 않을까. 욥기의 성서 말씀입니다. 욥기의 니쇼 지식세스는 言葉です. 욥은 좋은 것도 받았고, 욥과 이 것도 오게 되었대. 나쁜 것도 받았습니다. 말의 것도 오게 되었다. 우리 자매님한테 물어봅니다. 시마인이 이까이 기대하셔. 자매님이 제일 귀한 선물이 뭐야 집에서? 이지방 다이세스나 집에서 제일 귀한 선물. 선물? 제일 집안에서 제일 귀한 선물이 뭡니까? 이지방 다이세스는 뭐 한데서 이해돼? 누구예요? 남편? 아이? 아이?
그 나한테 물어보면 기본이냐? 아이? 자녀. 자녀. 네. 시죠. 그 자녀를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저는 나리가 특징 메단ですか? 아?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주셨어요? 나리가 도어시다 특징 메단ですか? 누구를 통해서? 혼자서? 히솔이대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누구를? 남편과 내 남편을 통해서 만들어. 남편 어디 계세요? 남편과 동안 일을 어떤 사람 남편 어디 계시냐고? 이마? 남편 어디 계시냐고? 남편과 동안 일을 사? 예. 예. 집에. 집에. 네. 여기 왜 안 오셨어요? 나한테 보라 거니 보라 내가 갔다 왔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남편과 저도 옥상으로 신속쓸 분이 아리마스가 아리마스인가?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네. 남편이 나한테 제일 좋은 선물인 자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 남편과 사실도 이치반 타이세스나 오크리모노데아루 거듭모 스쿠테 그래마시다. 남편한테 좋은 것을 받았다면 저는 남편상가라 이모노 지분을 얻게 된다더라. 나쁜 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못 받게 되나야 되겠나 해주셔. 지금 받았답니다. 지금 받았어요. 이거예요, 이거. 예? 이게 바다됨의 영성이에요. 바다가 우게일에노 레이세. 우리 꽃동네를 수도들이 많이 떠나요. 우치노 꽃동네가랑 뭐 신도사사치가 짓소. 너 왜 가냐? 방아래에서 이쁘도가 오인데스. 왜 갑니까? 그럼. 도시 이 방아래에노 가악대 키마스. 꽃동네에 실망했어요. 꽃동네니 스트로시마시다도 이때 이쁜데. 꽃동네 너무 힘들어요. 안마리노 신도이까.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와다시 키스오 이빠이 아다이마시다. 사요나라. 자, 꽃동네. 꽃동네 사요나라도 이때 데리이크마스. 그래서 저는 물어봅니다. 제가 다시 기분 됐어. 고통에서 좋은 것도 많이 받았나? 고통에 이것도 다 이빨 아파드셔. 아, 좋은 거 많이 받았어. 오늘 이것도 뭐 이빨 하겠다. 대학교도 보내주고. 나이가 뭐 이때 이랬대 그래요. 서원도 시켜주고. 예? 서원. 첫 서원, 두신 서원. 서로 시스타다치니 나르. 서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마스시타지 뭐 아이스를 연식 그래도. 좋은 거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빨 어떻게 해냈다.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하죠. 내가 아프시다 손을 쏟아진 이유인데. 꽃동네에서 좋은 걸 받았다면 꽃동네에 이모로 특성 몰았던 것 같더라. 나쁜 것도 받아야지 않겠니? 말을 꽃사한테 의견이나 얘기해야 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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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철 레미지의 형제님은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욕성인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아, 빨리 빨리. 예. 다시요. 뭐 僕の話がとても気に入ってるって私が言ったそうです。僕が言ってる気まめてるんですか。マスネ先生、僕が言ってるんです。今感動です。えー、すみません。やめてください。あんまり。僕。 私が神様からいいものをもらったから悪いものももらわないといけないじゃないかっていうその思うように至った話をご本ぐらいしなさいってことなんですけども、私は日本生まれの日本育ち、今年60級になりますけども、私が日本で 小学校, 중학교, 고고, 대학을 出て 한국에 留学に行きました. 1971년. 그때 대학 생활을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지금의 박근혜 군대에 잡혔다. 박근혜의 오토사입니다. 그때가 굉장히 군지 독재 대중화였는데 학생, 청년,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잡아내서 牢獄에 넣었습니다. で、実はその時私も国家保安法違反、反共法違反、スパイ罪、別にスパイ何もやってないのにね、そういうことでいろんな材木で中央情報部に引っ張られていました。そして裁判の結果一審二審三審とも全部死刑でした。で、死刑囚として3年6ヶ月で、その後 無期懲役に減刑されて、その後2年後にまた25年刑に減刑されて、都合13年間獄中におって出所してきました。で、私は
韓国に留学に行けるような家庭で育ちましたんで、裕福とは言えませんけれども、それなりに、そこそこ生活をしてた。うちのお父さんは、土建会社やってました。だから、韓国に留学に行けたんですけども、そして、急に私の運命が180度変わっちゃったんですね。私は韓国に大学出てて、当時女子大に行ってた、 女性と好きになって婚約をしました。そして、あと1ヶ月したら結婚式を挙げるという時に2人とも捕まっていました。それから、私は死刑になったので、何か、私の婚約者はもう3代か4代前からの カトリックの家庭なんですね。だから赤ちゃんの時から洗礼を受けるんですけども、私の婚約者のお母さんが私のことを恨まずにずっと面会に来てくれて、いろんなことを助けてくれたんですね。だからそのことに私はちょっと答えないといけないと思って、カトリックの勉強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なと思ったんです。そして洗礼を受けようと。 というのは、私が死刑、その当時は学生でも、大学生でも実際死刑執行されてました。ひどい時にはね、1日6人、2日連続で12名も死刑執行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私が。だから私ももう100%死のうと思ってたんで、私がカトリックの洗礼を受ければ、その婚約者が一人娘だったんですね。この婚約者のお母さんも、あいつは、うちの娘を台無しにして、 死んだけども、魂だけは救われたって思ってもらおうと思ってカトリックの洗礼を受けることにしたんです。私はイエス様のことはあんまり、そんなに実は神様の子供とは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ただその家庭でね、私が中に来る時に誰かがちっちゃなこのくらいの本をこれでも読みなさいって言って私の部屋の中に ポンと投げ込んでくれたのがあって、それをパッと拾ってみたら、マルコ福音書だったんです。文庫大で書いてました。主曰く、なんちゃらかんちゃら、そういうなんとか、なんとか僧侶みたいなね、そんな文体でした。でも活字に飢えてましたから、私も大学院、政治外交学科に通ってて、で、まあ、そういう、こう、まあ一応青年学徒でしたから、活字に飢えてました。それをね、 初めてマルコ福音書をもう暗記するぐらい読みました。ほんで、カトリックの洗礼を受けて、検診も受け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私に検診を授けるために、司教様が来られる刑務所まで来られるということで、とても、どんな司教様が来られるねと思ったら、なんと、キムソン・スー司教様が来られて、私のところに 検診を授けながら、何とおっしゃっておっしゃったかというと、若い在日韓国人の留学生が何の罪を犯したから死刑判決をもらったのか知らないけれども、 2000年前、イエス様もその当時の反共法、国家保安法に引っかかって死刑執行されたんだと。だから、 イエス様のことを思って勇気を出して日々生きなさいと、そう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ました。だから私はとっても感銘を受けて、もう今でもその言葉が忘れられないんです。まあ、枢機卿様はもう忘れたって言ってましたけども、まあそういうことがあってね、枢機卿様からとっても可愛がられて、私15年ぶりに出所した時に枢機卿様が明洞大聖堂でね、結婚式を挙げてくれました。 話ではね、あの、5時間ぐらいの話になりますけど、これぐらいにしてくれ。骨に骨に回りにくる声よ。本人が本人の話をするっていうのはとても信じられないと思います。じゃあ、簡単に정리하겠습니다。簡単に整理しますね。제가 이번에 국가에 온 기쁨 중에 하나가 이 통역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私が北海道に来た喜びの一つは、もう一度7年ぶりにこの通訳者に会うことでした。 이번에 욕처럼 모든 걸 다 뺏겼어요. この人は呼ぶのように全てのものを奪われました。親族も두 분이 이분이 감옥에 갔을 때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私の両親とも僕らが刑務所に入ったその晩、ショックで亡くなりました。
애인도 감옥에 같이 갇혔고요. 마시노 혼약자도 일시 감옥에 하여 마시고 13년간 감옥에 있었고 13년간 감옥에 있었고 3.5년 동안 사형수로 살았고 3년 6개월 시계시 마타시 억울한 운명을 썼는데 내가 도대모 대하시 이분은 저한테 말했습니다. 마타시 혼약자와 마타시는 이 마시다. 나는 나를 감옥에 보내준 사람한테 감사하다. 마타시와 마타시와 감옥에 오고 이랬다 하시더니 무시로 감사시대마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소그때 다시와 예수님을 시대했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오이노리노 시간도 왔다시 이런 비극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비극인데 고유 희극기와 날감민국 민족의 희극이라는 거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워서 일어난 비극인데 교산주의도 민주주의가 다다가때로서는 가테이는 나가니 옥시다 희극이라는 거니 그 비극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다 서는 희극이 나가니 다시가 상가스구도가 되기도 덧댐 고행용해가스 또 다시가 있다 다시인데 나는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다. 다시가 나쁠 상황도 아니면 아니. 내가 얻은 게 더 많다. 다시가 애간하는 건 어떤 또 오이. 그래서 나는 욕성에는 저 말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다시가 여분호 그 도마가 덧댐 긴 일은 됐어. 아멘.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다시가 기타 떠올린 일들은 됐어. 진짜로는 네. 자, 이 소크라테스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저희가 원하십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죠. 예, 카톨릭은 신자가 못신나는 거 그렇지만 세 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뭐 믿고 오게 되었습니다. 못생긴 얼굴. 한성대 나이. 그 다음에 악처. 악사이. 그 다음에 악보. 아쿠호 그거 사약을 먹고 죽었잖아요. 근데 구슬요 넌데 그걸 받아들이네. 이게 받아들임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케이레노 레이세이나스.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배웁시다. 마타시타치와 소크라테스 미테 메이쿄시나이 되기마센. 악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와르이모노데모 우케이레노소나 용기.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교회가 먼저 복음화돼야 됩니다. 마타시가 후인과 사료도 일어나고 후인과 쇼도 못하라. 마타시 지신과 후인과 사료도 복음화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감사모고 타이켄 쓸것하는 데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죠. 감사모고 타이켄 신하에 갔다라 하나님과 서로 생겨 쓸것다 되기만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죠? 도대체 감사모고 타이켄 되기는 되셨까?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감사모고 삼위 있다는 것에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직 관상을 통해서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지치대하는 감사마와 간소 내소 간소니었더니 다시다시 실고도가 되고 관상하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소리가 조금 무스가시겠네. 저 30년 수도 생하는데 관상에 한번 딱 들어가봤어요. 다시와 30년의 수도생에 지나가니 간소니 이까지가 할 때부터 가리마. 쉽지 않아요. 너무 무스가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가라 예수사마가 걸어다니는데 성자 예수님은 세이 보고 부동부대하는 예수사마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죠. 미대 기대 사월 구도가 되기를 선사의 도시에 권하라는 거죠. 오늘 복음에 교노 후인 필립보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필립보가 어떠 지조니 아이비온이 있는 것은 지조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사마와 바다시오 미다시도와 도상오 미다보더니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성서를 성령을 통해 쓰게 해주시고 예수사마가 다시 저 성사를 제정해 주시고 성사 성사 사크라멘트 그다가 희세기 뭐 구사사 때 성령을 보내 주시고 세례를 옥두사 때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마스시도 또시대 지붕을 알아봤습니다. 사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호흡으로 다시 저 예수만이 앞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항상 오시리오 나님이시다. 그 중에 마지막이 성령입니다. 전나가니 집안 사이먼 모두가 세례의 성령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세례의 수지대 아웃도가 되기마스. 이제 복음화의 길은 후인과의 미치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츠 아리마스. 이제 결론 부분인데 우리 세트론 대기데스께도 아주 중요합니다. 독특한 발세스. 우리가 어떻게 복음화 시킬 거냐. 도에페 후인과 사세를 내기가. 세 가지 방법인데 미츠는 호흡을 가는 데스가 첫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노베스 사이버드레스.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니오 노베스타인입니까? 우리가 선포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다시생 노베스타인 것도 아니 꼬시 아니마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신안했다. 고로산했다.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다시는 증여 유르스다니. 그런데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도코로가 선포하다가 미카메니 부카사레다.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다. 서로 관계도 다시 다시와 신안하구나.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시하세오
述べ伝えることなんです。 그리고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아카시 비토로서 이기는 것도 그런 뜻이 증거자의 삶은 아카시 비토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스를 담기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증거는 보통 오키 아카시와 바로 순교입니다. 준교です. 이게 누굽니까? 그래가 다니ですか? 저는 어제 여기 오는 길에 저는 관광보다도 관광よりも 성지에 가고 싶다. 에 성지 슈라인 보리 슈라인 성지에 가고 싶다. 그런데 성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근데 거기 성지가 ないって言われたんです. 그래서 저는 뭐 도쿄 돔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성당에 가자. 사실은 내가 도쿄 돔이든 도쿄든 이게도 자, 아노 교회에 가서 그 성당에 들어갔더니 교회에 入ってみたら 사진이 있었어요. 26세신의 사진이 있었다. 이게 너무나 반가워서 보통 우리 식을 때 제가 찍었습니다. 사실 사진 찍었다. 일본의 순교 성인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일본의 순교 성인들이 십자가에 낙문하셨잖아요. 저는 위키 바울로를 기억합니다. 사실 위키 바울로 2월 6일 날 성인 날인데 예? 2월 6일. 2월 6일 성인의日なんですけど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方が 십자가에 かけられた時に 다른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他の 동료たちを 勇気を 出させるように 자기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 그 자리가 自分が 今 かかってる 十字架の その 場所が 일생 동안 강론했던 어느 강론 때보다 가장 좋은 강론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その 파울로 미키와 自分が 今 十字架に かかられた その 場所が 自分が 今まで 一生のうちで 공기모시다. 그래서 거기는 그런 공기요리모 가장 소바라시 공기가 되기를 바쇼다도 직관심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소문이 밑에 스베트를 쏟아지니 다시대. 내가 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신이나가라모 그리스도와 아카시시마스 때 이마시다.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장사마가 다시 쓰나이 되셔.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느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외쳤습니다. 감사마가 기도하리마스 또 사기리마시다. 이것이 증거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씨 믿도록 믿기가 다릅니다. 전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서로 말씀이 있다. 특성의 사람들이 예수와 감사함을 신지를 나뉩니다. 목숨을 바쳐서 증거하는 것. 이너지와 가게 때 아가씨 쓴 것. 그것이 복음화의 길입니다. 소리가 후인가나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니 복원생활, 저희가 수도생활 하는 것은 살아서 하늘나라를 앞당겨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다시가 수도 생활을 쓸 것과 이기기이나가라 아노연한 것과 하얗게 싫은 왜 이렇게 수도자가 장가를 안 갔을까? 나한테 신도자가 결혼しなくて 독신 되었는다로가.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月給 月給も 탁상 모라える 하소야노니 여자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탁상도 조세이모 돈도 되기로 돈도 벌 수 있는데 모게비시 저 자식이 왜 장가를 안 갔을까? 나한테 아이스와 결혼しなかったんだろうか? 아 하느님 때문이구나. 아 감사하노 다음에 오가게 난다. 돈 여자 명예 권력보다 더 좋은 것을 차지했구나. 오가네 겐족 조세 나니요리모 나이지나 감사하모 사가시한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느님이 보인다. 아노시도니르도 감사하모가 미에르. 수도생활의 목적은 수도생활의 목적은 하늘나라를 앞당겨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모 마에모때 힙빨이 나시때 미세대야 하게를 보다는데스. 그래서 나는 저 수녀님이 아까 아까서 저 수녀님이 시스타가 성녀가 될 것을 믿어요. 세이족 세이신이 나를 것도 신지마스. 일본을 복음하실 거예요. 일본어 부인과 부르시라. 한 사람의 수도자로 인해서 히토리노 신도자로 타면이 하느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감사하노 후인과 생교사를 도모입니다. 세 번째 순교의 길은 아주 복음화의 길은 미츠메노 후인과의 미츠와 일치입니다. 일치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 써도 될까요? 첫째밖에 교육 2만명 공부하고 어서 하시겠다. 소나분밖에 나가고 시작했습니까?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뭐 첫째밖에 시간 쓰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일치는 가테이노 일치와 자녀와 배우자 부모를 복음화시킵니다. 고등어 両親 配偶者を 福音化 사せます. 고동네 공동체를 일치하면 고동네의 교도 가르침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카리스마를 통해 세계의 복음화가 됩니다. 교회가 일치하면 교회가 일치したら 세상이 복음화됩니다. 세상이 복음화됩니다. 이런 것이 일치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치의 내세이라고 합니다. 같아지는 거예요. 원하시고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예수様が 우리를 복음화사세요라고 했대. 우리와 같은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다시 온라인 시각도 취하라고 했다.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대. 이걸 동지와 같아짐. 그리고 도우실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랑 같아지기 위해서 예수様が 우리를 복음화시키려고 했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다치고 중식하는 스테이크 고로소도 시대를 쏟아진 다이시대 일치하기 위해서 일치스를 담에니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손을 쏟아치는 데니었대 쉬워 웃게 마시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길은 다시고 고로소도 시대를 쏟아치도 히토스리 나를 미치와 일치하는 길은 일치스를 미치와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해주는 거야. 가려는 데니었대 그러서는 것도 안 돼. 그것이 일치의 영성의 극치입니다. 그래가 일치의 레이세이노 격치도 모이에요. 일치를 이루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치 이달의 일치와 밑에 아는 것이가 이기주의적 일치가 있고 리코시기적이나 일치 개인주의 일치가 있고 거신주의적이나 일치 이타주의가 있습니다. 이타주의적이나 일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우리가 둘씩 반반씩 양보하자. 거신주의와 다시다시 오타가이는 50% 정보시오というのが 이기주의는 네가 나한테 맞춰라. 리코시기적이나와 아나타가 와타시 전부 아바시나사이. 이타주의는 내가 당신한테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리타시미 도이노와 와타시가 아나타니 스메테오 아바세마스 도이노 타치마데스. 예수님은 예수사마와 이타주의적인 일치를 코노 리타테키나 이치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리마시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사이언 테트론 도시대 우리 가정은 아주 불행하게 사는 데가 많습니다. 와타시는 가테이노라가의 후코나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고 스비토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모든 가정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스비토는 가정에 その 이야시가 필요해요. 죄와 상처와 어둠이 스미토 히즈 브라야미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고 그 악을 대물림시킵니다. 소래가 와르와르 가데오 야마이니 오토시 そして 소래가 다이오 코에테 히키츠가레마스. 교회 안에 그 가정을 치유했던 유명한 예가 모니카 성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와 その 치유した 유명한 예로서 모니카 세이조 모니카 모니카 성녀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예,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소시대 남편의 오카사가 とても 욕나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했죠. 근데 모니카와 이쇼텐데 기생시대 오이너시마스. 시어머니와 남편을 변화시켰습니다. 오카사도 남편을 행사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とても 힘들었던데. 근데 이번에는 아들 콘도 무스코 아우스틴이 타락했습니다. 아우스틴호가 나락시마시다. 장가도 안 가고 아기를 낳아서 사생아를 낳았고 결혼을 못하는 고도모 문다리 술을 마시고 사교 문다리 마니교 이교에 빠지고 마니교도 이교니 오지다리 모니카는 울면서 기도했죠. 모니카와 마니치 낙이나가라 오이너시마시다. 그리고는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소시대 무스코 호기시마시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도시하고 소리해줘 되기나. 우리 아들은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우지, 도시대 모친한 무스코가 난 와르기 호흡을 막타리 있대마스. 암브로이스 주교님한테 갔을 때, 암브로이스 시교원이 있대. 암브로이스 주교님이 모니카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교가 모니카에게 이마시다. 모니카야, 포기하지 마라. 아키라멘테와 나라네. 조금만 더 해. 모쪽도 신하세. 너 같은 눈물의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파멸하지 않는다. 오마이미타이나 남이다노 오카사오와 캐시대 하메스 것도가 아니마센. 또 이마. 그래서 모니카는 주교님 말대로 더 희생하고 기도했습니다. 나가라 모니카와 시교사모노 코토바메오니 모토모토 기세요 얏테 오이노리오시마시다. 아우스틴한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소시타라 아우구스티노니 나니가 오고리마시다카? 대성녀가 되었습니다. 대성녀. 대성인이 됐어요. 다이 세신이나리마시다 아우스틴은. 아우스틴 성인이 된 거죠. 아우스틴은 세신이났다는. 모니카 성녀의 기도를 듣고. 모니카 세이저는 오이너는. 모니카 희생 때문에. 모니카는 기생이로 다. 이것이 가정 복음화의 길입니다. 그래가 가테이 부인과는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악이 대물림되지 않는 길은. 다시다시는 소생다시는 와르사가 와르이모노가 다이모 와닿대 오니까 보나요. 모니카 성녀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녀와 모니카 세이저는 오이너의 오가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카라와타시와쿄 이사리에 모니카 어머니를 초대합니다. 모니카 어머니와 모니카 오카사모 쇼타이시마스. 모니카 어머니 쇼타이시마스. 모니카 데테체 가사이. 박수를 맞아주세요. 여러분 합실을 뵙게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この お母さんが 우리 사회신의 어머니예요. 사회시스타의 お 母さん 일본에 더 이상 신정 손자가 안 나온다는데 일본에 시사이とか 시스타とか 뭐 나가니까 되니까 어떻게 기도해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도대체 오이노리 시대 후인가 시작하라 딸을 신녀로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사상가 도대체 시스타가 나타날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私は30年前に洗礼を受ける前に、精霊写真発達協会の会に姉を通して、弟子になりました。そして、彼のお母さんにあたる方ですけど、私も、もう20年以上前にいろんなことがあって、離婚したんですけれども、 おばあさんが私にずっと洗礼に導いてくれた方でした。そしてずっと子供たちの父親代わりをしてくれた神父様もその洗礼写真の方にずっと導いてくださって亡くなりましたけれども、ずっと子供が私も5人いるんですけれども、 子供たち誰かがやっぱり修道士として、なることはずっと生まれた時からいのってたんですけれども、まさかこの子が琴音本人とは思わず、本人もいろいろシスターとか会う機会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ピアノを教えてくれたお姉さんもシスターになったし、その上のお姉さんもシスターにな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自分は絶対に行かないって言い張ったんですけれども、ある時 静岡にいた時に所属教会のベトナムの神父様がいらっしゃって、その神父様ともすごく仲良しで、その神父様のところに自分は卒業したらベトナムにちょっと遊びに行ってくるねって会いに行ってくるねって言って、不発だったのにある時ふとお母さんちょっとコットーネにやっぱり行ってきますっていう話をしてくれて、で 私が一番最初にやっぱりすごい若い人たちや、司祭修道者たちがいっぱい証明を受けている修道会に私が行きたいと思ったのに、本人が先に行くって言って、そして何度か行くことになって、で、きっかけがあってそちらの方に行くことに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 今やっぱり日本と韓国との違い、そして日本人で初めてこの修道会に呼ばれたっていうことで、言葉の違いややっぱり国民性の違いとか、いろいろやっぱりすごく悩むこともたくさん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まだ性がまだなんですけれども、いろいろな意味で本当にこれから祈りがすごく大切だと思うし、 この時代やっぱり若い子が修道生活に入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やっぱり誘惑もたくさんあるし、いろんなこともあると思うので、皆さんこれからもお祈りをお願いします。おりおまにが、神様と一致して、このお母さんが神様と一致して、一致を通じて福音化にせよ。 一応を通じて福音化にせよ。お名前をたはぎりしょせよ。五人子供を本当にうまく育てた。お名前がたはちかでらぶしえ。五人が全部素晴らしい善良な子供らしい。そして、モニカ僧侶처럼。モニカ聖女のように。犠牲を満に하셨어요。犠牲をたくさんされました。それぞれ牺牲。증거자의삶이돼서。証人の子供が되었습니다。家庭が福音化されました。자녀들을떠나지않고지켜주셨어요。子供たちをずっと見守ってくれました。그래서 선포하고 노베스타의 증거하고 다시 일치하는 삶을 살며 가정이 복음화된다.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 중요하다. 1인의 신고도 오인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거죠? 다필요없고 이거 저기 마지막 맞죠? 저기 제가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이런 거를
저 마지막에 가정의 복음화 그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이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이런가? 마태복음 마태복음 보세요? 이거?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필리포 이건가? 이 결론입니다. 네, 거래가 결론です. 어떻게 복음화 시킬 것이냐? 도대체 부인과 수백이 난 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나바가토가 코노의 희가리です. 너희의 빛이 아나바가토의 희가리 사람들 앞에 비추어 히토노마요 테라시테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카레라가 아나바가토의 전교나 오코나요 미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테니오라데루 감사모 삼비스려니 시하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오코나요 미테 하느님을 받아들이게 하라. 감사모 오케데리오니 시테. 이것이 가정 복음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가테이프인 거는 미치나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